신생아 집중치료실은 모유에만 존재하는 면역세포가 더 절박한 곳입니다. 미수가 이른둥이에게 모유는 곧 생명수와 다름없습니다. 저체중이거나 일찍 태어나면서 정상아기들보다 면역력을 덜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주 만에 아기를 출산했다는 김진명 씨. 초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시로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많이 울고 있거든요. 여보세요? 금별아. 배고파? 배고파서 울었어? 응. 아, 이뻐라. 밥 갖고 왔어, 밥. 김진명 씨의 딸 은별이는 태어날 당시 910g으로 초저체중아였습니다. 아기한테는 뭐 매일같이 오세요? 얼마만에 보시는 거예요? 저 매일 와요. 매일 와요. 네.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좋죠.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한 번 짤 때 나오는 초유의 양은 20cc도 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아기의 면역력 강화와 성장에 필요한 면역세포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김진명 씨가 어떻게든 초유를 먹이려는 이유입니다. 비록 인큐베이터 안에서지만 은별이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유할 시간이 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세워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엄마의 마음까지 모유를 통해 전달되면서 은별이는 씩씩하게 커갈 겁니다. 진짜 아까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아이 빨리 먹이고 싶어요, 제가. 네. 빨리 먹고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면역 물질들만 본다 하더라도 면역 글로빈 같은 것도 애가 태어나서 얼마간 그 초유 성분에 굉장히 농도가 많아요. 많지만 그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기한테 태어난 애기한테 병균들을 잘 물리치라고 예방 주사를 막 놓는 셈이거든요. 근데 그게 태어났을 때가 가장 급한 거죠.